최근에는 HMM 인수전 막 여기저기서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HMM 인수전 관련해서 사실 뭐 우려도 많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 주변에도 이 HMM을 사서 물려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적은 사실 적자만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네. 일단은 뭐 최악에서보다는 확실히 선방하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HMM을 인수했다 하면 이거는 호재예요, 악재예요? 기본적으로 운송 안에서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주항공은 시총이 지금 딱 이제 1조에서 머무르고 네. 있는데 제주항공은 내년에 그러면 영업이익 한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사실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긴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1,800억 실적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운임은 마찬가지로 비슷한 폭으로 YOY로는 좀 빠지되 여전히 2019년보다는 높아진 것으로 가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사실 1,500억 이상은 사실 내년도에도 연간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말씀드리는 게 또 한편으로는 이제 YOY 다 감익이다 보니까 또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실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피해가는 발언일 수도 있긴 하지만 다른 것들은 다 정상적인다라고 했었을 때 정상적인 이익 체력을 사실 말씀드리는 거기는 하고요. 네. 만약에 이랬는데 여전히 지금 공급 부족, 이온 수요 계속 남아있다. 그리고 중국이 생각보다 이제 일찍 풀려서 내년도부터 실적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정상적인 이익 체력 1.6조 1,500억보다 당연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아까 항공 얘기하면서 보잉 주가 있잖아요. 네. 그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보잉 주식도 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보잉은 저는 어느 정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에어버스 보잉 이렇게 과점화돼 있는 코로나를 거쳤고 이제 시장이 수요가 살아나고 있어서 이쪽 회사들은 내년도 내후년까지 전망을 해보면 여전히 이제 수요가 계속 이렇게 생기면서 매출이나 이익 증가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뭐 다른 변수는 없나요? 뭐 고려해야 될 만한. 근데 지금으로 봤었을 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잉이나 에어버스 둘 다 지금 좋은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국적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항공 수요가 좋고 근데 사실 항공사들은 언제든지 공급 경쟁을 다시 재개하고 싶어 하긴 하거든요. 결국에는 네. 근데 이것도 보잉에서의 이런 공급 제약으로 인해서 좀 딜레이되는 것뿐이지 저도 사실 항공에 이미 한번 수요가 너무 좋았었을 때 사실 오버해서 또 공급을 늘렸었던 게 독이 됐었던 거가 있었고 저는 그게 결국에는 반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반복된다라는 게 우려 포인트라고 하면은 보잉과 에어버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호재가 되는 셈이었어요. 그래서 여행 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항공기 신규 기재에 대한 투자까지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보잉과 에어버스 모두 다 실적을 계속해서 우상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게 ABC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차이나 쪽에서 중국 쪽에서도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사실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과점 현상이 되고 그나마 뭐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원가 비용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안전에 대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잉이 이제 야심차게 준비했었던 이제 맥스 기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차례 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조금 안전성에 사실 좀 네. 어떻게 보면 좀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긴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팬데믹 때문에 사실 그냥 좀 많이 이제 이미지가 좀 희석이 당연히 되기도 했고요. 네. 결국에는 에어버스 아니면 보잉이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는 수요가 이쪽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원가 늘어나는 부분도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마 다 전가가 가능한 지금 어떻게 보면 공급자 우위 시장이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보잉 같은 회사는 코로나 이전에 맥스 737이었었죠? 네, 맞습니다. 737 사고 때문에 네. 안 그래도 한 2, 3년 고생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만약에 계속 화랑이었다면 그 시장을 어떻게 보면 에어버스한테 다 뺏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지금은 뭐 이제 737 그 부분은 다시 팔리고 있죠? 네, 사실 국내도 이미 인도가 되고 있기는 해서요. 그때 LCC에서 737을 도입했다라고 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여러 항공사가 도입을 했었다. 근데 그 사고가 터지고 팬데믹 거치면서 다 반납을 했었는데요. 이제 기존에 체결을 했었던 계약들이 이제 한 달에 두 달씩 좀 들어올 예정이어서 워낙 해외여행 가고 싶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거는
크게 뭐 이렇게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아까 육해공에서 공고는 충분히 이제 대충 알 것 같아요. 예, 내년에 생각지도 못했던 중국 수요가 좀 더 폭발하든지 아니면 환율이 좀 강세로 가든지 금리도 떨어지면 좋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금리도 떨어지면 좋고 거기다가 하나 더 매크로 변수는 유가. 네. 예, 유가가 떨어지면 고객들이 부담해야 될 유류 할증료 뭐 이런 것도 떨어지면 아무래도 네. 수요가 또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크로 변수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구는 네. 어떻습니까? 사실 뭐 육해공이 다 세 개 다 중요하면은 저도 말씀드리면서 그냥 다 좋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네. 한편으로 편하게 말씀드리면 육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플레이로 연결하기에는 정말 약간 공기 같은 느낌이죠. 정말 중요한데 뭔가 이걸로 90점을 잡아서 살기 되게 상당히 어려운 산업이기도 하고요. 예. 느낌상 그냥 정말 일반적인 물류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이미 구조적 성장은 사실 포기한 지 오래되기는 했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국내 이제 GDP 따라서 그 정도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 네, 유구는 사실 그렇게 크게 메리트를 좀 찾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그나마 이제 택배가 이커머스 성장이랑 같이 동행하면서 차별화가 됐었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커머스도 이제 예전만 하지는 못한 상황이 되었고요. 네. 거기다 그나마 이커머스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쿠팡 같은 경우에는 택배를 내재화했기 때문에 네. 또 고수요를 빼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택배가 예전처럼 차별성 프리미엄을 부여받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이 캐시카우로서의 좀 기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3년 연속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실적도 좋고 이익도 현금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동안에는 이제 성장 프리미엄을 너무 과도하게 받아오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빠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았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정답은 없기는 하지만 꾸준한 캐시 플로우를 감안했었을 때는 지금 수준이면은 충분히 바닥까지 다 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내년으로 놓고 본다라면 또 그렇게 오랫동안 소외됐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기회는 올 걸로 보기는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항공 자체에서 이렇게 수요랑 모멘텀 올라오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우선순위는 조금 뒤쪽으로 밀어서 말씀드리고 있죠. 예. 대한통운이 그래도 국내에서는 이제 독보적인 그냥 1위죠. 네, 맞습니다. 예. 1위고 자동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했다가 또 주가가 안 올라가서 실망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동안 못 봤었는데 지금 3년 연속 이익이 서프라이즈를 계속 내고 있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한번 회사 돌아가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네요. 해운으로 넘어가가지고요. 해운 쪽 하면 뭐니뭐니 해도 HMM. 최근에는 HMM도 인수전이 한 기업만 참가한다 했다가 나중에 막 여기저기서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H&M 인수전 관련해서 사실 뭐 우려도 많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중견 기업들이 이제 큰 곳에서 벌써 4개나 좀 관심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하림, LX, 그다음 동원그룹까지 지금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일단은 가능성으로 맞섰을 때는 LX랑 하림 쪽이 자금력도 많고 그리고 관련된 좀 유관 산업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쪽 두 군데가 일단은 좀 1차적으로 좀 부각이 되는 모양새이기는 하고요. 지금 HMM 시가총액이 얼마죠? 지금 구조 조금 안 되는 8조 중후반 정도. 근데 여기서 그 SM 회장님이 그 얘기도 하셨어요. 그 산업은행 지분을 전환사채를 전환을 하면 난 안 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그래도 일부 매각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매각인가요? 아니면 전환인가요? 네. 전환은 일단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전환권이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1조 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전환을 시켜서 그다음에 매각 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걸로 이미 지금
공표를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딱 공고가 올라오기 바로 하루 전에 SM그룹에서 이런 언론 인터뷰를 한 거였거든요. 4.5조원 네. 그리고 올해 것까지 포함해서 뭐 하나라도 전화를 더 하면 안 사겠다 이렇게까지 하신 건데 뭐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그래서 이제 약간 딜을 하기 위해서 언론도 어떻게 보면 조성하는 이런 목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마지막 최후 통첩이라는 뉘앙스는 사실 안 들긴 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좀 협상 과정에서의 좀 여러 가지 좀 자극적인 카드였지 않을까 싶고요. 예.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사실 올해 거 1조는 전환한다라고 보는 게 전혀 좀 틀린 상황은 아니기는 합니다. 네. 만약에 전환을 아예 안 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이제 정부 산업은행과 그다음에 해양진흥공사 지분율이 40%인데 요거를 전환하게 되면 이제 57, 58% 정도로 이제 넘어가게 되긴 하거든요. 아. 일단은 과반이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일단은 올해 거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나오게 되는 결국 공적자금 환수액 금액이 1조 원 이상 차이가 나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까지는 여러모로 전환을 하는 게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배임을 피하는데 가장 좀 심플한 방안이 되고 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도 여기까지는 전환이 될 것으로 가장 많이 좀 컨센서스가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걸 전환을 안 하면 어떻게 보면 배임인데 이 전환가가 되게 낮죠. 네, 5천 원이어서 사실 네, 지금이 사실 액면가로 해도 사실 17,000원, 18,000원 이렇게 해서 뭐 상방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거는 확실히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이걸 더 빨리 전환할 수도 있었었잖아요. 가격이 지금보다도 거의 두 배가 높은 상황에서 네. 그때는 전환 청구 기간이 안 됐었었나요? 아니면 전환 청구는 사실 지금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네. 뭐 1, 2년 전에도 할 수 있었던 건데 어쨌든 전환을 했었을 때 사실 바로 매각이 아니라고 하면은 산업은행 입장에서 사실 의미가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 반영하지는 않았었고요. 하긴 그러겠네요. 네. 전환을 해서 주식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팔 게 아니라 이렇게 통으로 매각을 할 생각이었으면 네. 굳이 그때 안 했어도 되구나. 어쨌든 올해 전환 가능 물량이 1조고 또 남아 있는 물량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 공부할 때는 발행된 주식 수를 초과하는 전환 가능 물량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얼마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유통주주가 4.9억 주인데요. 전체 네. 다 전환하게 되면 10억 주까지 그러니까 두 배 조금 넘게 늘어나게 되고요. 올해 남아 있는 게 이제 그 전환한다고 해서 2억 주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은 이제 그래도 여전히 3억 주 가량 남아 있는 예. 상황이고요. 우리가 그 보통 주식 평가를 할 때 PER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이 증권사나 운용사에 계시는 분들은 다일루션이라 해가지고 희석화되는 물량. 예, 그 다일루션이 되는 게 바로 이렇게 전환 가능한 주식 수를 아예 전환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PER을 구해 보잖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실제로 시가총액도 이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PER도 주식 수가 두 배로 늘어나면 PER도 두 배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보면 결코 작년이나 이럴 때도 이제는 싼 주식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제 주변에도 이 HMM을 사서 물려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물려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고점 대비 지금 50% 이상 빠졌죠. 네, 그렇게 빠졌었죠. 네. 3만 원이 사실 넘어왔었거든요. 50% 이상 빠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50% 이상 빠졌으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이제 싼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식 수가 지금 늘어나는 오버행 물량까지 감안을 해보면 아직까지 17조고 여기서 이제 이익이 내년 내후년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네. 일단 재작년의 이익은 그거는 앞으로 10년 안에 보기 힘든 이익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평생 보기 힘든 평생 보기 실적이 저보다 않을까. 더 심하게 보시네요.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제가 운송을 담당하는 동안 한 번도 볼 수 있으면 정말 너무 좋겠지만 예. 예, 그 정도로 사실 뭐 작년 영업이익이 그냥 10조였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나오기 힘든 실적이기는 했었고요. 그래서 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1조 원 초반에서 중반 정도 수준까지로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거든요. 작년에 이제 10조 나와서 네. 그동안 10년 동안에
적자 본 거 다 한 방에 해결하고. 그러니까 10조 이익이 나오다 보니까 아, 주가가 너무 싸다라고 봤었지만 실제로는 그 오버행 물량이 네. 발행된 주식수의 거의 두 배나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아마 이제 매각이 진행되다 보면은 사실 일단은 어느 정도 좀 흥행에 좀 경쟁에 붙을 만큼 일단 충분한 네. 인수부자들이 들어오기는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일단 정부가 앞서 말씀드렸죠. 올해 예상된 거 1조 정도, 그러니까 2억 주까지만 전환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유보하는 형태로 간다라고 아. 하면은,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어떤 전환 사채이기 때문에 네. 나머지 것들은 그냥 부채로서 상환을 해라. 이렇게 양보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아마 관련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겠네요. 네. 그러면 매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사실 적자 가능성도 보기는 했었습니다. 올해요? 네. 아, 올해가 네, 적자도 올해, 날 수가 있었군요. 네. H&M이 적자까지도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네. 이것도 결국에는 뭐 어느 누구도 지금 확답할 수는 없는 게, H&M이 사실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실적이 잘 버텨줬고, 최근에 SCF에도 사실 반등을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원래 H&M이랑 사실 같이 계속 적자를 보면서 이제 뒤에서 다툼을 하고 있었던 이제 대만의 양민 업체 같은 경우가 2분기 때 또 적자 전환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가장 비슷한 좀 수익 체질 쪽이라고 봤었던 양민이 적자 전환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우려할 부분이기는 한데 네. 일단은 표면적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양민보다는 사실 H&M의 신규 선박도 훨씬 더 많이 도입을 했고요. 외형도 네. 더 커졌기 때문에 아마 체질적인 부분에서는 2018년까지는 둘이 비슷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확실히 양민보다는 H&M 훨씬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적자를 볼 거로 보지는 않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작년에 10조를 벌었었기 때문에 예. 올해 1조를 버느냐 안 버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는 실적은 사실 적자만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예. 일단은 뭐 최악에서보다는 확실히 선방하는 거고 적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지금 모아놓은 현금이 빠져나갈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남아있는 지금 현재 뭐 당연히 10조 이상 쌓여있는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재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가 훨씬 더 지금 조작한 데에서 중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쌓여있는 현금이 10조 네. 가까이 이상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4조 5천억에 이 회사를 먹는다. 네. 네. 물론 이제 100% 지분 인수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지분 가치 그리고 실제 인수하는 거는 이 40%를 인수하는 거죠. 네, 40%에다가 이제 올해 또 추가로 전환했었을 때 얻게 네. 되는 지분까지 포함해서 아마 57에서 58 정도였었거든요. 네. 요 지분을 이제 인수할 가능성이 제일 높기는 합니다. 뭐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HMM을 어떤 그룹이 가져가 버리면 현대차 그룹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있잖아요. 그런 현대글로비스를 오히려 막 계속 키워가지고 아예 또 다른 큰 해운사가 또 탄생을 하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도 사실 걱정은 되긴 되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경쟁은 확실히 걱정은 좀 덜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좋은 이유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게 국내에서는 사실 H&M급으로 다시 컨테이너를 더 진출하고 싶어하는 사실 플레이어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경쟁만으로 사실 버겁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더 들어올 가능성은 뭐 예를 들어서 글로비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H&M 이제 인수 가능성이 되게 좀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네. 글로비스는 여전히 우리들이 하고 싶은 신사업은 전통 물류랑은 좀 다른 쪽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전기차 이제 배터리 이런 쪽으로 사실 넘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실 현대차 쪽에서 뭐 진출하기는 사실상 좀 가능성은 좀 제약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뭐 한진해운 때도 그랬고 현대상선 때도 그렇고 이쪽도 함부로 진출하기가 힘든 게 또 엄청난 장치 산업이기도 하고 항만마다 무슨 계약을 해야 되고 네. 또 이쪽도 이렇게 뭐 이런 얼라이언스 같은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사실 항공도 얼라이언스가 되게 잘 되어 있긴 한데 네. 항공보다도 해운은 훨씬 더 좀 더 밀접하게 얼라이언스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항공은 저희 마일리지 이런 거 쌓는 거 도와주는 정도고 환승 네. 이런 거 조금 더 뭐 시간이나 이런 거 편의성 제공하는 정도라고 하면요. 해운 같은 경우에 특히 컨테이너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얼랜스 안에서 이 선박들의 공간까지 스페이스까지 같이 공유할 정도로 훨씬 더 밀접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이런 얼랜스 가입되어 있는 구조라든지 말씀해 주신 항만, 뭐 화주들 간의 계약 이런 것도 이미 사실 다 세팅이 다 끝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신규 플레이어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사실 기존 플레이어가 어디론가 인수당하면 당했지 추가되기는 사실 어려운 시장이라고 보고 있죠. 그럼 말이 나온 김에 그 글로벌 플레이어들 해가지고 이 시장은 지금 1, 2, 3, 4, 5등이 어떤 회사들이 지금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원래 덴마크에서 이제 오랫동안 1등을 하고 있었던 머스크가 사실 제일 대표적이기는 한데요. 머스크. 네. 최근에 지금 2등 자리로 밀려나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머스크 같은 경우가 약간 컨셉 자체를요. 외형 컨테이너 쪽보다는 종합물류 쪽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네, 이쪽을 사실 더 많이 키워온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좀 신조 발주 투자를 거의 단행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하더라도 이제 친환경 쪽에 대해서는 좀 개발 목적으로 하는 이런 거 투자 외에는 외형을 안 키우고 있다 보니까 지금 2위였던 MSC한테 지금 1등 자리를 빼앗긴 상황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3위로 놓고 봤을 때 3, 4위가 좀 엎치락뒤치락 하긴 하는데요. 예. 3위에 이제 그 중국 쪽 코스코, 차이나 쇼핑 이쪽이 3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은 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올 수는 없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HMM을 인수했다 하면 이거는 호재예요, 악재예요? 사실 되게 민감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운송 안에서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무리했다라는 생각이어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잘못하면 승자의 저주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삼성동 땅을 인수를 했을 때 그 네. 이후로 현대차 주가가 그것 때문에 폭락한 건 아닌데 당시에 이제 원엔 환율도 이제 급락을 하고 있었고요. 네, 원엔 환율도 급락하면서 같이 좀 빠지긴 했는데 28만 원 하던 주가가 코로나 때 7만 원이 깨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자원의 분배가 당시에 과거 10년 동안에 앨런 머스크가 전기차를 키워올 때 지금은 이제 빨리 빠르게 쫓아오긴 했는데 그 10조란 자금이 이 자동차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쓰이지 않고 삼성동 땅에 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다 반영이 돼서 주가가 빠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운수 후보 쪽 어느 곳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쪽도 사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가가 좋아할 투자는 아니다라는 걸 좀 염두에 주시고 근데 대신 여긴 차이는 있는 게요. 지금 사실 컨테이너 사업 가치 이상으로 이미 들고 있는 현금에 대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치평가를 해서 인수 금액을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인수와 동시에 사실 이 막대한 10조 원 넘는 현금으로 어떤 또 재투자 또는 배당이라든지요. 이런 거를 하겠다라는 발표만 사실 잘 해주면은 좀 그 인수하는 과정에서의 노이즈라든지 우려로 인한 주가 조정을 좀 최소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H&M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인수하게 되는 이 후보군도 마찬가지인 게 현금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러니까 결국 딜구조를 상당히 현명하게 쌌었을 때 어떻게 보면 눈인이 될 수도 있는 딜이기는 하거든요. 한때 그 포스코 그룹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포스코랑 글로비스가 제일 초창기 이제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이 됐었는데요. 네. 둘 다 사실 공식적으로 인수 관심 없다라고 약간 밝힌 상황이기는 네. 해서요. 자, 아직은 포스코 쪽에서 더 추가적으로 그걸 번복하는 지금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 있어서 얼마 안 남긴 했습니다. 입찰 일정이.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일단은 글로비스와 포스코 둘 다 사실 앞으로 해야 되는 투자 방향성이랑 지금 컨테이너 해운과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LX나 하림, 동원 이런 그룹이 HMM을 인수하면 저는 어떻게 판단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물론 LX나 동원 이쪽은 어느 정도 연계된 사업일 수가 있으니까 시너지가 날 수는 있잖아요. 네. 날 수는 있는데 이 HMM 자체가 너무 이제 이익의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도 힘들고 예, 그렇다면 이익의 예측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익이 나고 안 났을 때에
그런 수익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연결로 주가의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아, 그렇게 호재로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냥 나중에 얼마나 쓰는지를 잘 일으켜서 수익이 나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주식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잠시 들었습니다. 아, 오늘 최고원 연구원님 귀한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6회 공군으로 한 번에 딱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최고원 연구원님 모시고 해운 항공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름철이 지나고 이제 가을로 가면서 기온의 변동성이 심해지다 보니까 감기가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상 차려놓았습니다.